박정민 씨의 네. 나덜로. 네. 네. 아, 사실 제가 이 컴백 무대를 봤거든요. 아, 예. 흔들리 그 과격한 네. 그 안무에서도 불구하고 네.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. 아, 좋습니다. 아, 오늘 좀 흔들렸네요. 아, 흔들렸네. 아, 오히려 안무가 없으면 흔들리네. 아, 네. 아. 너무 멋졌습니다. 네, 어. 생각보다 제가 네. 춤이 안무가 없어요. 아, 아 그래요? 네, 요번 컨셉이 약간 네. 뭐라 그럴까, 약간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좀 지휘한다. 오, 맞아요. 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. 네. 약간, 아. 네, 제가 그렇게 네. 생각보다 춤을 안 춰서. 댄스곡을 쳤는데 땀 한 군만. 아, 그래요? 아, 저는 네. 그 옆에 댄서분들이 너무 네. 열심히 해주셔서. 네. 네. 그리고 막 립싱크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. 맞죠? 아, 진짜. 어, 저 뒤에 계신 분이 혼자 자기가 가수인 것처럼 막, 나도 네. 말 하더라고요. 네. 네. 다들 뮤지컬 배우세요. 네. 아,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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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유연해요. 네. 꽉 차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. 자, 이번에는 네. 진아 씨의 타이틀곡 정규 앨범을 좀 들어볼 텐데요. 블랙 앤 화이트. 블랙 앤 화이트. 이게 정확한 말은. Black and white인가요? Black and white. Oh, black, 아, white인가요? Oh, black and white. White. Great. Very good. Thank you very much. 자, 이거 어떤 뜻인가요, 이 노래는? 이제, 제가 이 black and white라는 이름을 제가 네. 정했는데요. 네. 그냥 영어로 가이드 쓰다가 노래 멜로디를 듣고 제가, 이거는 뭔가 통통 튀면서도 좀 새침스러우면서 뭔가, 약간 애교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가사에 제 거에 안에 막 up, down, 아니면 뭐 이렇게 영 반대인 거 있잖아요. 네. 남과 여의, 남과 여는. 차이점? 네, 네. 그 차이점. 반대되는 뜻의 단어들. 네. 근데 막, 그래도, Black and White은 같이 이렇게 있을 때는 뭔가 잘 어울리잖아요. 조화가 잘 되니까. 잘, 네. 네.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가사를 영어 걸 이렇게 써놓은 거를 양파 네. 이제 선배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. 네. 근데 그걸 보시고 야 그럼 이거를 약간 남자한테 넌 왜 아직도 모르니 우리는 이렇게 잘 맞는데 매번 헤어지자 하고 뭐 약간 진짜 있었던 일처럼 뭔가 언니가 가사를 써주셨거든요. 이해 잘 되게. 네. 그럼 일단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? 좋습니다. 자, 진아 씨의 Black and White. Black and White. Black and White.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Oh, 아, 진아 씨의 네. 정규 앨범 1집 타이틀곡 정말 네. 그 새처럼 하면서도 네. 애교 있고 네. 상큼한 그런 매력이 잘 묻어나. Black and White. Black and White. 백과백. 마지막 웃음소리도 직접 다 넣으시는 거죠? 네. 애교라고 네. 저는 생각해서 넣은 건데 아닌 거 같아요. 좋아요. 넓네요. 야, 좋습니다. 자, 일단은 이 네. 우리 정민 씨의 나덜론과 네. 네. 진아 씨의 블랙 앤 화이트.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네. 저희가 두 분께 약간은 황당하면서도 네. 약간 우스운 저희가 질문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 네. 질문은 우리 박정민 씨께 먼저 드릴게요. 네. 그룹에서 솔로로 변신한 박정민 씨. 혼자서 솔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점이 진짜 좋다. 1번. 다섯 명에서 나누던 수입을 이제 나 혼자서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. 그래서 무대 위에서 더 열심히 한다. 두 번째, 밥을 먹으러 갈 때 예전에는 멤버들이 뭐 먹고 싶은지 일일이 조사했는데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고를 수 있어서 좋다. 자, 세 번째, 밴에서 내릴 때 수많은 팬들이 몰려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멤버 팬도 있어서 인사를 잘 못 해줬는데 이젠 모두 내 팬이니 마음껏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좋다. 마지막입니다. 네 번째, 멋있는 옷, 최신 헤어스타일을 제일 먼저 선택할 수 있어서 좋다. 자, 이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근데 잠깐만요. 네. 요 중에 네.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. 하나만요. 네, 아니, 굳이 뭐 이거 뭐 그나마 제일 비슷한 네, 그나마, 거예요. 그나마. 예. 아,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고르는 거 하나 둘, 셋. 3번이네요. 3번.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팬들이 몰려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멤버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해줬는데 네. 이제 아니, 모두 진짜, 내 팬이니. 아니 이제 원래 잘했어요. 예전에는 그러면 잠시만요. 네. 그 이제 다섯 명이 함께 다닐 때는 어떤 좀 편중된 좀 그런 게 있었나요? 아니면은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뭐라 그럴까 다섯 명이다 보니까 네. 누구 오빠 하는 게 있잖아요. 아, 있죠 있죠. 네, 그런데 그분들의 시선은 네. 그 사람한테 꽂혀 있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아무리 인사를 해도 날 네. 봐주지 않아요. 정민 오빠 하면서도 다른 오빠 보고 있고 뭐 이런 분들. 아니 그 정민 오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날 하지만 네. 만약에 네. 형준 오빠 하면 성민 씨만 보는 거죠. 네 그런 거죠. 네. 그러니까 뭐 그분들한테 인사해봤자 네. 어차피 날 쳐다봐주지 않으니 약간 좀 그런 건 어차피 있겠죠. 내 사람이 아니 포기하자. 근데 사실 이제 다섯 네. 명이 항상 같이 활동을 하다가 네. 혼자 활동하면 많이 외롭진 않나요? 아무래도 뭐 약간 외롭
운 부분들도 있죠. 근데 아무래도 스텝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 그런 기분은 조금 적게 드는 것 같아요. 네. 항상 떠들고 뭐 이런 뭐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익숙해졌다가 갑자기 내가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이러다 갑자기 공적 뭐 그런 감을 좀 느끼긴 한데 그래도 이게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조금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고. 그럼 혼자서 대기실에서 주로 뭐 하고 지내시나요? 대기실에서요? 네. 대기실에서, 아니, 저 그냥 좀 차에 잘 있는 편이에요. 아, 차에. 네, 그래서 차에서 약간 조금 잠을 자거나, 잠을 자거나, 아니면 지금 너무 조금 정신이 없고 정리할 게 많아가지고, 지금 약간 좀 콘서트는 뭐 일본 팬미팅이나 뭐 이런 것도 네. 하러 가니까, 그거 뭐 큐시트를 짜낸다거나. 오, 열심히 하시네요. 네, 그런 거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, 막 쉴 틈은 없는 것 같아요. 네. 요거는 조금 그리고 아닌 것 같은 게, 네. 다섯 명이서 나누던 수입을 혼자 가질 수 있는 거는 네. 오히려 좀 반대인 것 같은 게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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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명이서 나가는 또 경비가 있잖아요. 그거를 나 혼자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비도 있구나. 네 그렇게 보면요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못 가져가는 것도 같은 거 같아요. 마찬가지구나. 마찬가지예요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이거 만 원짜리 안 돼. 내가 참아야지. 오천 원짜리 먹어야지. 이렇게 마음이 드나 봐요. 그냥 저는 그냥 먹을 거엔 뭐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차라리. 너나 나나 다 가져오지 말자. 아, 그냥 쌤쌤 느낌으로. 네, 쌤쌤 느낌이죠. 진아 씨는 혹시 이렇게 솔로로 활동하니까 다른 걸 그룹들이 좀 부럽거나 부러울 것 같아요. 적은 없으셨어요? 아, 그런 적 많죠. 어떤 때 가장 좀 부러워요? 어떤 게? 같은 식구인 우리 포미지나 비스 네. 옆에 있을 때 네.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. 서로 챙겨주는 그런 분위기. 항상 저도 챙겨주지만 네. 또 다르게 이게 막. 좀 그런 게 있어요. 팀과 아시잖아요. 솔로니까, 네. 그쵸. 네. 좀, 솔로들끼리. 몰라요. 너무 많아서, 사실. 아니, 근데 부러워요. 저는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도 부럽네요. 네. 네. 10년 넘게 있으면 지겨워요. 네. 어머, 10년. 지금 씨가 부러워요. 포미닛 이미지랑도 되게 좀 닮을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. 되게 잘 네. 어울릴 것 같아요. 아, 네. 그건. 또 같이 막상 있으면 안 그래요. 아, 네. 톡 쳐요. 지난 시간 네. 좀 길죠? 다른 분들보다. 아. 나이도 그렇고요. 아, 나이도 네,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. 아, 그래요? 진아 씨가 만약에 4미닛 하면 5미닛이 되거든요. 오 마이 갓. 그건 아니에요. 4미닛 그래도 4미닛이잖아요. 오 마이 갓. 4미닛이 지금도 5명이죠. 네. 지금도 5명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요. 5명에서도 4미닛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죄송해요. 정말 오 마이 갓이네요. 오 마이 갓. 좋습니다. 자, 이번에 진아 씨께 질문 들어갑니다. 네. 자, 한국말이 서툰 진아. 이럴 때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게 서럽다. 첫 번째. 급박한 생방송 중 제작진들이 빠르게 설명을 할 때 혼자만 잘 못 알아들어서 무대 위에 올라와서 다르게 행동할 때 진짜 서럽다. 두 번째, 회사 회식 때 동료들끼리 서로 친해지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혼자만 잘 못 알아들어서 멀뚱멀뚱 앉아있을 때. 세 번째, 앨범 녹음할 때 작곡가가 진아 씨 발음 좀 제대로 해봐요. 전달이 안 되잖아요. 전달해! 버럭 화를 낼 때. 야. 네 번째,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시킬 때 깎아달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말을 못하고 군소리 없이 있어야 할 때. 자, 이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잠시만요. 네. 한 10초만 더 주세요. 아, 10초씩이나요? 10초. 예. 잠깐만요. 좋습니다. 네. 이게, 사실 우리 지금. 아, 일단, 자,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좀. 아, 이해 다 해요. 예. 이거 다 이해하는데요. 참, 공감하는 부분이 다 있어서요. 네. 제가. 네 가지 다. 네.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속으로 다가왔던 번호를 지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둘, 셋. 있을 거예요. 4번요. 4번. 네.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시킬 때 네.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 말을 못한다. 깎아달라고도 해야 되는데. 네. 그럴 때 좀 불편하세요? 좀 답답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을 해서 이제 막 이렇게 한국말로 네. 말을 하잖아요. 디스카운트, 디스카운트. 나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. 아, 네. 그러니까 얘기할 때. 아, 그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. 싸드러우면 말을 안 하죠. 아, 근데 예를 들면 뭐 네. 저는 좀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못 먹거든요. 네. 그래서 죄송한데요. 이걸 좀 덜 맵게 해주세요. 하지만 뭐 네. 똑같이 양념 해주 뭐 약 그러니까 말을 제가 막 저도 지금 어려운데요? 못 알아듣잖아요.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막 덜 짜긴 아니지만 네. 뭐라 하지? 막 저도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맛을 설명을 못해. 네, 그게 또 답답하고요. 또 예를 들면 뭐 식당 가서 무슨 뭐 고기 같은 거 식당 우리가 시키고 이러면 네. 네. 좀 medium rare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아, medium, medium. medium rare or like rare 아니면 네. well don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네,
한 번씩 얘기할 때 뭐 네. 잘못 들어갈 때가 많아서요. 그것 아. 때문에 제가 좀 분 제 잘못인 것 같기도 아.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. 야. 사실 뭐 저희가 또 외국 나가서 외국인이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도 긴장해서 말을 못하거든요. 그럼요. 똑같아요. 네. 일단 네. 그러면 지나실 때 오랜만에 봤는데 네. 한국말이 처음 라디오 나왔을 때보다 굉장히 일취월장했어요. 많이 늘었죠. 네, 정말 네. 좋았어요. 따로 어떻게 공부한 노하우가 방법이 혹시 있나요? 있었습니다. 어떻게 좀 공개해 주세요. 네. 아 우선은 드라마도 네. 제가 정기 1집 준비하면서요 네. 많이 봤습니다. 어떤 드라마 보셨나요? 제가 이제 끝까지 보진 못해도요. 네. 예를 들면 다시 보기 해서 1, 2편까지 보고 네. 좀 재미가 없으면 다른 편을 보고 그러면서 그 상황이나 그 사람들 대화하는 거에 대한 요점이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씩 캐치하면서 이제.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리고 또 그 한글 교재 네. 책 있잖아요. 예. 선물을 팬들이 많이 해줬어요. 그래서 선물을. 네, 그래서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. 속담. 네. 가장 지금 기억나는 속담 하나만 해주세요. 그 무슨 네. 막 그 토끼 얘기 있잖아요. 토끼 두 마리 토끼를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네. 뭐 그거요. 예, 그거. 네,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 토끼 얘기가 있었어요. 아, 토끼 얘기. 네. 아, 토끼 얘기가 있었고요. 네,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도움도 많이 됐고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이 문자 잘못 보내면 네. 받침 가르쳐주고 또 뭐 가자요가 아니고 뭐 우리 가요. 아 가자요. 전 무조건 요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아 가자요. 거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. 아 진짜요? 저 어렸을 때. 이해 척하려고. 가자요 약간 귀여워요 근데. 아니 뭐뭐 하자에다가 이제 요를 가자요. 붙이면 존댓말인 줄 알고 뭐뭐 하자요. 아니 한국인인데. 아 어렸을 때. 바보 아니에요? 역시 바보 아니에요? 아, 그래서 진짜로 네. 아빠한테 그 때문에 30cm 자로 막 종아리 막 맞아야지 그건요. 네 맞았어요. 근데 우리 진아 씨는 아직도 이거 발음하기에는 한국말 요 단어 너무 어렵다. 혹시 그런 단어 있나요? 경찰청 최설장? 아니요. 그 혹시 아세요? 그건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을 발음이나 니은하고 이응이 네. 구별을 못해요 제가. 예를 들면 박정민 선배님이잖아요. 근데 저는 처음 있었을 때 이게 박정민 이렇게 반대로 있는 것들 네. 전민으로. 근데 니은 이응은 확실히 더 그렇고요. 그리고 리을 발음. 예를 들면 인절미. 인절미. It sounds like a R. 그러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나니까요.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? It sounds good. 그러니까 R 발음이 많이 나니까요. R. Rice 이런 거. 네, 근데 많이 고쳤어요. 인절미. 네, 잘할 수 있어요. Very good.